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기온 올라서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저녁이 되면서 다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기온 많이 올라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으니 얇은 옷을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특히 중북부 지역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긴 소매나 모자, 선글라스 잘 챙겨주세요. 대기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요. 더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화재 사고 일어나기 쉬운 날씨인 만큼 불씨 관리 조심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20m 이상, 산지는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고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걸칠 수 있는 얇은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